전 세계 렘넌트 여러분 할렐루야. Remnants all around the world, hallelujah.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Did you enjoy your dinners?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has prepared the greatest grace for us and He has led us here. 우리 옆에 렘넌트한테 축복할까요? Let's bless the remnant next to us.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You are the remnants of this age. 자, 우리 더 심플하게 얘기합시다. So let's just say it simply. 너는 렘넌트야. You are the remnant.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렘넌트야. Say it again. You are the remnant. 나이 많은 렘넌트는 나이 많은 렘넌트. 그죠? A remnant who is older than you, an older remnant.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가 이 시대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Remnants are not just young people, but are the ones who have the gospel to save this age. 오늘 이 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최고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Let's really give a glory of applause to the Lord who we will worship tonight. 우리 맨디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All the people in the back, let's give another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우리 시간에 렘넌트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At this time, let us praise God with the song Remnant. 박수. Put your hands together.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지배자니 주의 랩넌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어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만나라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니 주님은 너의 것 두려워 마 하나라 하나라 생명의 길을 길수도 담당이를 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참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것 시대상이 주의 랩넌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주님은 너의 것 두려워 마 앞으로 전진해 하나라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 담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May you really look forward to God tonight.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지요. You know God knows me and He knows us.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God who knows me more than I know myself, He has prepared the greatest grace for us. 우리 시간에는 어제 찬양 드렸던 어린이 몸 찬양 팀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Just as last night, we're going to worship with the children's body worship team.
사실 이 친구들이 네 곡을 연습했는데 두 곡밖에 안 했다고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Well, they were so scarred because they practiced four songs, but they were only able to sing two songs yesterday.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원 없이 워십을 하라고. So we're gonna have them do body worship all that they want. 다음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우리 어린이 몸찬양팀,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et's welcome all of our children's worship team who will receive the baton of the RCF next year. 그렇죠. 지금도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 heard that there are many women here who are pregnant. 이제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이제 렘넌트가 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자라고 있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And it's a really blessing time schedule to see remnants have another remnants and these remnants running around here. 그리고 비록 태양아부실 같은 데는 거의 전쟁터 같겠지만 And I'm sure that the prenatal infant rooms is like a battlefield. 우리 정말 자라나고 있는 귀한 어린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최고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And in order for these young remnants to take the baton of the covenant and become the greatest remnants of the future, 우리 사랑스러운 렘넌트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all of our lovable remnants.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퐁퐁퐁 넘쳐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et's really give a praise to God where our gladness overflows in us. 내 마음속에 기쁨이 성내 펑펑펑 예수님 내 맘에 함께하니 펑펑펑 사랑이 벌벌 떨며 도망가니 펑펑펑 내 맘속에 기쁨이 생성내 펑펑펑 비전 하나님께 복음만의 꿈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Dreams of the gospel. 박수. Put our hands together. 하나님의 꿈과 언약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fulfill the dreams and the visions that you have.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너의 앞에 펼쳐진
넘어져도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 힘들어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답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힘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제발 낙심하는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re going to watch a video of the congratulatory address.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 자리는요, 한 시대 후대 살리는 엄청난 축하의 장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우상문화, 세상문화에 우리 렘넌트 다 떠내려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인생의 결론이 안 남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를 굴던 이 복음 속으로 계속 지속에 들어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답, 인생의 결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계획이죠, 미션이죠. 이거 분명히 됩니다. 이게 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시대를 사는 이유, 내가 후대를 살리는 이유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누가 이룰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점점 더 뿌리 내리면서 또 각인되면서 이제 그 복음 속에서 이제 내 삶을 엮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 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방향 이런 것들이요 복음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잡혀져요. 그 속에서 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살고 계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이뤄나가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복음 속으로 현장에 대해서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으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뤄나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결국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시대가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 진심으로 오신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를 축하드립니다. 찬송 중에 23장 많이 비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 고마하지? No. 많이 비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빵야, 빵야, 사랑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의 준비된 신앙 고백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I believe that you received many confessions of faith through all these remnants that you've met with last night and today.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한 나의 감각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May this be a time where you could find your senses to find God's plans for world evangelization.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밤은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And so at this time, we're only going to worship God.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we're going to have a time to meet with other remnants from other different countries and hear their confessions of faith. 여러분 중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만든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죠. There's never been a time where we heard a praise made by the Chinese remnants. 오늘 그 첫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This will be a time of grace to experience that for the first time. 이 찬양의 가사는 먼저 중직자 한 분이 집중이란 단어를 메시지로 듣고 렘넌트를 위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And so one church officer heard a message concerning concentration and he wrote a song for the remnants and wrote these lyrics. 그리고 렘넌트가 그 가사에 곡을 붙였고요. And then a remnant took those lyrics and he composed a song. 그리고 렘넌트들이 또 모여 음악을 하는 문화 세계 중심인 렘넌트들이 모여서 또 같이 노래하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And then remnants who had a vision for cultural ministry and praise they got together and they made a video and performances. 중국에서 온 우리 동역자들, 문화 사역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eet with the confessions of faith of these committed workers and co-workers from China.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Let's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深深吸引，允许一次次可以，一次次如影随形。主耶稣。
주 전부 다 섭니. 조사 이제 원 없이 너네 면제라 뭐 종신다니 光彩，我的未来。 다시 한번 중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운동과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Let's give another encouragement applause to all of our committed workers and co-workers who's doing everything they can for this world evangelization. 자,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칠 때 통역이 마친 뒤에 주셔야 돼요. Now we're at a World Remnant Conference, so when we want to clap our hands, we have to do it after the translations. 우리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렘넌트들을 위해서 For all the co-workers that we have gathered here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Let's give another round of applause for them.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Even now God is fulfilling his work in history.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Even today, even right now, we have many remnants from America who are here receiving training in Korea. 그러나 수많은 렘넌트들이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However, because so many remnants from America are not able to come here through various reasons.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For overseas remnants to come here to Korea to receive training at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is not very easy. 중요한 결단을 하고 우리 개인도 받는 거지요. They have to really resolve to come here. 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미국과 해외 있는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대회 라이브를 좀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리고 보면서 울고 그리고 한국에 막 문자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And from what I hear, we heard that remnants from America they're gathering in early mornings to watch this, to pray, and they're crying together. 그만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너무 귀한 렘넌트들을 곳곳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And so just like that, God is raising up these precious remnants in all corners of the world. 지금 이 시간은 미국에서 온 렘넌트들이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At this time, all of our remnants from the United States have gathered and they prepared a choir.
우리 한국은 귀한 나라지만 땅이 되게 좁잖아요. You know, South Korea is a very precious land as well, but it's very small. 미국은 주마다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But every stat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very large. 도시를 넘나들며 격주로 끊임없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찬양 드리고 미국의 렘넌트 문화 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 모였습니다. Remnants who are living in different states, they crossed over, they met up time to time, really with a heart to do cultural missions in America. 멋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May this be a classic confession of faith to God.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랑하는 렘넌트 동역자들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our co-workers in America, let's really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with healing in its wings, 너희가 나가서 you will go out,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and leap like a calf released from the stall. 할렐루야! Amen! 박수! Let's clap! 하나님 우리는 신의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in the remnant of the day. 나를 변화시킬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렘넌트 가는 모든 것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랜덤 한신을 얻으시길 힘을 주셨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 Day by day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오직 기도의 힘으로 Day by day 주 복음 들고 전도자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랜덤 가는 모든 곳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랜덤 한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셨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Day by day 다시 한번 고백하기 하면 나를 변화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랩넌트 나는 모든 것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랩넌트 하시는 변화시킬 힘을 주셨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이길 수 없네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네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오직 기도의 힘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Let's bless the person next to us. 넌 이 시대의 렘넌트다 You are the remnant of this age. 하나님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God has called you as a remnant to block this age of disaster? 여러분 우리가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There's no other reason why we dim the lights for you. 우리가 사실 사람의 소리 듣고 세상을 본다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We live our lives always hearing the voices and the words of the world, not being able to look towards God or hear His voice.
오늘은 세상 사람을 향한 나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열어라고요. Today, close your eyes, close your ears towards the world and people and open your ears and eyes towards God. 어떠한 모습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state you're in, what situation you might be placed in.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Just as you are, go before the Lord who has called you.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실지. And when you do, God's going to fill you with the greatest things.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각인이 바뀌는 날이 되도록. May today be the day where all the things that have imprinted in you be changed. 복음과 능력이 내게 각인되도록. That the power of the gospel will be imprinted in you.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May you seek God.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May you call upon God. 하나님께 손을 들고. Raise up your hand towards God.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And kneel before the Almighty God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 다해 With all your mind and soul 생명 다해 With all your life 힘을 다해 With all your strength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May you call upon God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God will work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Let's bless each other again 우리는 이 시대 렘넌트다 We are the remnants of this age 하나님 앞에 서자. We're going to stand before God. 렘넌트의 정체성을 담아 최고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So the identity of a remnant, let's give God the greatest praise. 맨 뒤에도 박수. All the remnants in the back, put your hands together. 가쪽에 다 밑에도 박수. And the remnants on the side, put your hands together. 고백합니다, 어두운 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상인 주의 랩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 숨기는 너의 것 두려워봐 앞으로 전진해 나만아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 담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부르심을 받은 너 시대 살린 주의 랩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천군 천사 너를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 아님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봐 앞으로 전진해 하나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단단히 외쳐라
15,000명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Is this all 50,000 remnants?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고백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귀한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 All of our precious evangelist remnants.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What do you look at as you live your life? 우리는 사실 눈앞에 있는 문제 혹은 상처, 내 연약함이란 한계에 갇혀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지. We look at the facts of the world, my state right now, and we lose hold of the spiritual things.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But we are the remnants.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And with his almighty hands he has taken hold of 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And being inside of Christ.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랑 속에 있는 나를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 얘기해요. Romans chapter 8 says nobody could take me out from the love of God. 옆에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So bless the person next to you.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You are somebody inside of Christ. 진짜입니다. That's for real. 오늘 이 밤에는 그 무엇도 보지 마십시오. So tonight, don't look at anything else. 눈을 감고 중심을 다해. And really, when you close your eyes,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And may you really focus on the eyes of God. 나를 보시고 부르신 God who has looked, who's looking at you, who's calling upon you.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God who has given you this covenant that He will fulfill. 우리 눈을 감고. Let's close our eyes.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And let's really look up, look towards Him, and really go before Him.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We are lives who are living inside of Jesus Christ. 무너지고 찢겨지고 넘어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Even if you stumble and fall, it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 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That Jesus Christ's name, that complete name, our life is within that.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What else will we need tonight? 주님을 찬송하면서. Let's really just praise God. Hallelujah. Hallelujah.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No matter how rough my road is, I will only look up at Jesus. 나를 주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Let's praise the God who has called us to His arm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4절 가사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Let's really praise.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That covenant, that promise I made with Jesus will never change.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The covenant of God will never change.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And the covenant of God he will absolutely fulfill. 세상 문화도 Even the culture of the world, 이 시대의 재앙도, even the disasters of this age, 내 상처 연약함도, even my lackings, even my 내 scars, 환경도, even my situation,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 Absolutely cannot block the covenant of God.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영불변하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And we are the people of God that will never change. That will always be within that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Do you trust in that God?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God is the God who will fulfill His covenant? 고백합시다. Let's confess.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Before God who knows everything about me 나가시기 바랍니다. May you go before him. 여러분의 중심과 With all of your heart 여러분의 소원을 And all your desires 하나님께 드리는 밤이 되십시오. May it be night where you give all that to him.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껏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And parents of remnants may you continuously pour them with your blessings. 전 세계 현장에서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고대하며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전 세계 렘넌트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Remna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who are not here at this place together but watching all throughout the world, may you praise all that you desire wherever you are.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my God is a God who fulfills his work.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오늘 각인을 뒤바꾸실 것입니다. And to all the evangelists, all the remnants who go before the Lord today, He will change and upturn all the things that are imprinted in me. 복음이 없어진 시대. In this world where the gospel has gone dim. 교회가 무너진 시대. In this age where the church has fallen. 문화를 통해 세상이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And at this age where the next generations are falling because the cultures of this world.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In this age God has called us.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And God has called us as remnants of this age.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May you go before the Lord in faith.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At this time, may you really confess your heart to the Lord. 우리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에요. We are not just remnants. 복음 가진 렘넌트. We are the remnants with the gospel. 하나님의 렘넌트. And we are the remnants of God.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 We are the remnants to block the disasters of this age. 하나님 없다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렘넌트. And we are the remnants who testifies God in this age where they say God doesn't exist.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렘넌트. We are the remnants to save all the fields of this world.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렘넌트다. Let's bless each other. You are a remnant. 이 시간에는 저희 팀은 반주만 하겠습니다. And so at this time, our band is only going to play.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May you praise God. 이 시간에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We're going to sing the song Scattered Ones by Remnant.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려 볼까요? Let's praise God. 준비하시고요.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Prepare yourself.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Let's go before God who has called us. 가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May you take the lyrics and make it your confession of faith.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주의 찬송하는
렘넌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Palm tree, 나무가 내 힘을 다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 us gather our voices and pray before God.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This one life to live. 나의 무능으로 살아갈 겁니다. Are you going to live with your powerlessness?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Or are you going to live believing in the almighty power of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Almighty God, He has prepared everything and He has called us as His remnants.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And we must stand before Him.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We have to give ourselves to God. 나의 삶을 드리고 We have to give our life to Him.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And giving everything that we own to Him, we must dream before Him.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God, I stand before you today.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 치유하여 주옵소서. May you just heal all the incorrect imprintations inside of me. 나에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May you open up my eyes to see the spiritual facts. 하나님 복음을 알지만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God, I know the gospel, but I've never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gospel. 하나님 억울합니다. I'm so upset, God.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도록 체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Father God, may you bless me to experience to be imprinted with the power of the gospel. 진짜 렘넌트로 살고 싶습니다. I really truly want to live as a remnant.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로 나의 온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And truly being called as a remnant, I want to give my whole life to you. 주님 나에게 임하여. Lord, may you come upon me.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May you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And this night, may you grant me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나. Let's really pray before Him.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 어두운 시대를 물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는 밤이 되도록 주옵소서. 나의 상처 환경 모든 한계 사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삶에 각인되는 기도의 능력이 각인되는 하나님의 모든 내 것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는 1만 3천 명의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에게 기도 모시고 하나님들 인생 인생을 지목하여 보시며 믿음으로 연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렘넌트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은혜하셨던 믿음의 인생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렘넌트가 내가 인생에 전한다는 게 없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의 삶의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기르신 은혜 아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복음으로 나의 안개를 모두 뛰어넘고 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삶을 드리시옵소서. 우리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념을 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대를 담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간절히 소나무 기도하니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겠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겠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구하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One more time.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사를 쓰게 된대요. This song, it was I found the lyrics. I wrote the lyrics after seeing the missions field in China. 혹시 아십니까? Did you know? 그 CCC란 선교 단체 백문일답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In CCC, there's an event where they ask 100 questions, and there's one answer for all 100 questions.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다. There's one answer for 100 different question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All these people they gather, like just like this gathering. 앞에서 지도자가 100가지 문제에 대한 딱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And the leader he calls out 100 questions.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And they all answer Jesus Christ. 앞에서 외칩니다. And they all shout out.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Who is the owner of our life?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거야. And all those people they shout out.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Where does all our fullness of life come from?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Who is the owner of this land? Jesus Christ.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And then they confess and confess again.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But as time goes, 그 소리가 작아진대. They say that the answer comes in a smaller voice. 그리고 여기저기 무릎을 꿇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And then here and there we see college students kneeling before God.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That first confession of shouting out tha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It started to change to Jesus Christ. 깨닫게 된대요. They start to realize.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They realize that they're nothing.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고. My life is not my own. 이 나라도 나의 것이 아니고. This land is not my own. 내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니고. And even my future is not my own. 다 주님의 것이고. It's all of the Lord's.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That my life instead of Jesus Christ is everything.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And then inside of Jesus Christ, there's everything. 여러분은 100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In these 100 questions and problems, what answer do you have? 백문백답이십니까? Is it just like 100 questions and one answer? 아니면 백문일답이십니까? Or is it 100 questions and one solution?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Only the Lord Jesus Christ.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of that?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To the God who is our everything.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을 원합니다. Let's confess that and praise Him. 이 땅 위에 나를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성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님 나의 생명 나의 그 이름만 나 선포하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성부가 전하리 신의 삶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그간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성 누가 전하니 신의 삶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죽게 엎드려 경배하오. 언약 따라 내 발걸음을 것이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을 사명이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믿음으로 하소서. 나의 삶을 주게 드립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세계로 복음 들고 나 전세계를 향해 나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At this time, let us all pray together. 이 시대를 향한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Father God, may I know your heart that you have for this age, for this field. 하나님 나의 단 한 번 뿌린 인생. My only one life to live. 렘넌트로서. May I live it as a remnant.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고 And inside my heart may tremble and may be filled with the heart and the tears of God.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To not be shaken by the voices of this world and the cultures of this world. 오직 그리스도 이름 전하며 That I will only testify Jesus Christ.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To only fulfill the kingdom of God.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To only guide and really lean up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주께서 쓰신 인생이 되도록 to be a life that is used by God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Lord take me as I am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Lord God may you use me for world evangelization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 가진 자로 나를 받아줘 Father God take me let me know your heart and your tears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s pray before God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도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 시간 전 세계의 복음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을 모든 렘넌트에게 주의 생명의 기름 부심을 다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 온 삶을 세계복음화에 나의 전문가 나의 생명과 호흡을 드려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의 기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내가 주께서 기름 부심을 하나님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주심으로 나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이 색칠해지는 우리의 왕과 같이 그를 다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름 담아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계획과 주의 손이 성취되시는 우리의 왕과 같이 그를 다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냉정하사 하나님께로 나가실 세계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가 뜻내에 손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만의 영이 성취되시는 은혜의 왕자가 증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만의 우리 다른 부분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같이 되는 삶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손으로 은혜를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 없다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Everyone, look around you.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 많은 렘넌트를 둘러보십시오. And look at all these young remnants around you.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Through us, God will fulfill His covenant of world evangelization. 현장 현장 곳곳에 나라 나라마다 민족 민족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And through us, in all the fields, all the nations, all the countries, He will proclaim and testify that Jesus is the Christ.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at work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가실 세계복음화를 확신하십니까? Are you convicted of sure of the world evangelization that will take place through us?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비전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May this be a time we could really dream and have a vision of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현장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of that?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꿈꾸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May you dream that dream and confess it before Him. 찬양합시다. Let's praise Him.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같이 온땅에 흘러 강 나라와 족속 백성과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Let's give a glory of unto the Lord who will fulfill the covenant world evangelization through us.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볼까요? Let's look at the face of the person next to us.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Bless them. You are the main figures of world evangelization.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And through you, God will begin His work.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May you look forward to the words of God and God will fulfill His covenant. 내일부터 진행되는 렘넌트 데이가 전도운동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May tomorrow's evangelism movement be the time where an answer of never before, never after takes place. 미스바 대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In Reverend Yu, he talked about the conference of Mitzvah. 말씀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미스바 대회 이후에 진짜 응답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서는 거다. And he mentioned that after the Mitzvah conference, individuals like David arose. 대회 이후에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거라고. And then after the conference, God will work.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고백했거든요. And so at that time, I confessed to God.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I want that person to be me.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I bless you to have that earnest heart. 옆에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So let's bless the person next to us for the last time. 당신은 렘넌트 운동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You are the greatest answer for world evangelization. 몇 사람은 눈에 불신앙이 살짝 있어요. No, there's some doubt in the eyes of our neighbors.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But I believe that God will fulfill it. 내가 바로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의 최고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I am the greatest answer for world evangelization.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Let's give a great glory of applause to the Lord.